저희가 생각하는 느끼는 여름을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. 올해가 세 번째 여름 싱글이고, 휴가 혹은 바다를 보러 가는 그 여정의 설레임을 좀 담은 곡이고요. 그리고 여름 맞추셨나요? 여름. 간단하게 여름에 낮과 밤에 들으면 각각 괜찮을 것 같은 노래예요. 네, 한곡한 곡씩. 낮에 들으시고 밤에 들으시고. 녹음이나 그런 후반 작업까지 저희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믹싱 작업을 성수 씨가 하고, 이제 보람 씨 같은 경우는 요새 영상을 보고 이제 메이크업 공부를 실제로 이제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공연 올때 메이크업 해주시고. 이사벨 씨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저 보기 전엔 몰랐어요. 필립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앨범이 나오면은 이제 레이블 다른 음악 회사에도 이제 방문하고, 원중 씨가 이제 뭐 프로듀싱이나 사운드 디자인 또 하고 있고, 저는 이제 뭐 작성하는 것들을 문서 제가 작업. 네, 문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